시작하기 전 규칙을 알려줄게요. 첫 번째, 정신이에게는 다섯 개 하트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 이제 환경고사를 치르게 될 텐데 틀린 문제 개수만큼 하트가 깎이게 됩니다. 세 번째, 남아있는 하트의 개수만큼 플라스틱 사용 가능 횟수가 제한되며 남은 하트가 없으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너 환경고사 공부했냐? 아니, 그냥 다 찍으려고. 얘들아, 안녕. 얘들아, 오늘 환경고사 보는 거 알지? 핸드폰 다 끄고 책상 정리하세요. 시험지 나눠준다. 1번, 다음 중 플라스틱 병이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1개월, 2번 500년, 3번 15년, 4번 1년, 5번 6개월. 1년이면 되지 않나? 수거된 플라스틱 중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185%, 2번 1%, 3번 5%, 4번 99%, 5번 0.1%. 에이, 당연히 4번 아니야? 아, 내가 분리수거하던 잘하는데. 3번 다음 중 재활용이 되는 것을 고르시오. 1번 종이컵, 2번 포장용 비닐, 3번 플라스틱 빨대, 4번 테이크아웃 컵, 5번 페트병. 당연히 종이니까 1번이지. 환경오염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30자 이내의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응? 모르겠는데? 시험 잘 봤지? 이번에 어렵게 안 냈는데. 자, 채점한다. 1번, 다음 중 플라스틱 병이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 500년이에요. 2번, 수거된 플라스틱 중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 5%예요. 마지막 3번, 다음 중 재활용이 되는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5번, 페트병입니다.